Wanna go closer? Wanna go closer?짜란! 머리를 이렇게 어둡게 톤 다운을 드디어 했어요. 게다가 여기 앞머리도 약간 풀뱅 스타일로 내고 싶었는데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풀뱅에 좀 가까운 앞머리를 냈고요. 좀 이따가 이거 풀고 드라이하고 보여드릴게요. 머리도 이렇게 진한 컬러로 염색을 했으니 아주 오랜만에 제대로 찐 쿨톤 메이크업 해보려고요. 오늘은 좀 초크초크하고 조금 광이 사르르 올라오는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는 요거 미샤의 한때 제가 진짜 좋아했던 글로우 스킨밤 써줄게요. 안에 열면 크림같이 이렇게 제형이 들어있는데 면봉으로 안에를 전체 다 바르는 게 아니라 가장 입체적으로 좀 보였으면 하는 그런 부위에다가 발라주시면 돼요. 이거보다 많이 바르면 어떻게 된다? 개기름이 껴보인다. 그래서 딱 요 정도로만 해주시면 나중에 파운데이션을 얹었을 때 진짜 고급지고 그 정말 윤기 나는 예쁜 광이 표현되는 제품이거든요. 다 바른 모습은 이렇고요. 완전 뺀질뺀질한데? 그 다음에 물을 적셔왔고요, 스펀지에. 그 다음에 시콜의 이 벨벳 파운데이션, 스틱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한쪽에는 이렇게 브러쉬가 있고 반대쪽에는 이제 스틱 제형이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인데 아마 이번 약간 여름에서 가을 넘어오는 그 시점에 한번 이거를 썼던 적이 있어요, 영상에서. 근데 그때는 약간 어쨌든 이게 조금 촉촉하고 윤기나는 그런 피부 표현을 만들어주는 애라서 그때보다 지금을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지금 딱 이거를 이 시점에 꺼내줬어요. 얘를 이렇게 한 세 줄 정도 저는 그어줘요. 제 피부 색깔이 완전 찰떡이죠? 그리고 여기 반대편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이 물먹인 스펀지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더라고요. 우선 조금 큰 면적만 대충 쓱쓱 쓸어줄게요. 진짜 신기하게 보통 왜 스틱 파운데이션은 조금 두껍고 커버력도 아주 높고 뭔가 약간 매트할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완전히 깨버렸던 아주 촉촉하고 굉장히 얇게 발리고 매트는 무슨 완전 촉촉해요. 여기 안쪽을 살짝 제가 홍조끼 있는 부분만 발라서 뾰족한 부분으로 한 번 더 터치해줍니다. 두껍진 않지만 좀 뭔가 유리알 같은 그런 피부 표현을 만들어주죠. 다음 요거 이니스프리의 마이 컨실러 와이드 커버. 약간 넓은 영역을 커버할 때 좋아요. 어제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지 얼굴이 약간 붉거든요. 그래서 넓은 부위 살짝 한 번만 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뾰족한 부분으로 블렌딩 해줄게요. 제가 지금 뒤에 보면 제 여기 장식장? 서랍장? 그 부분이 아직 조금 가을스럽죠. 그리고 지난 룸투어 영상 이후로 딱히 많은 게 변하지 않아서 뭐 이불 색깔이나 몇 가지 그림을 추가한 거 외에 그래서 이제 좀 또 12월이 다가오겠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방을 조금 확 바꿔보려고 지금 이것저것 또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코지한 분위기에 방 꾸미는 영상 갖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이니스프리네요. 이니스프리의 포어 블러 팩트. 오늘은 작은 브러쉬 말고 이렇게 큰 브러쉬로 전체를 한번 가볍게 쓸어줄 거예요. 불필요한 양을 조금만 걷어낼게요. 전체를 이렇게 한 번씩 다 쓸어줘도 워낙 촉촉한 그런 파운데이션이라서 광은 아마 다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오늘 제가 쿨톤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보면은 살짝 분홍기가 도는 그런 파우더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노랗고 조금 베이지 베이지한 그런 파우더를 전체에 깔면은 얼굴이 살짝 텁텁해 보이고 그런 화사함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얘는 색이 핑크빛이라서 조금 화사한 이런 메이크업이나 쿨톤 메이크업 할 때 쓰면 좀 좋은 컬러의 파우더예요.
이렇게 한 번씩 다 했는데도 근데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이 슬쩍슬쩍씩 다 나죠. 그리고 미리 눈화장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뷰러를 좀 찝어줄게요. 오늘 눈에 아주 은은한 펄들을 막 넣을 건데 우선 가장 넓게 깔아줄 이 섀도우는 레어카인드의 마이 매치라는 약간의 회보랏빛 펄 섀도우를 바를 건데요. 얘가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색이 많이 보이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아주 약간의 회끼 도는 그런 분홍빛이 보여요. 이거를 눈 전체에 다 올릴 거고요. 지금 봐도 너무 예뻐. 보통 손으로 안 하고 저는 브러쉬를 사용하는 편인데 이런 펄 섀도우는 확실히 손으로 했을 때 밀착력이 더 좋아서 이거 봐. 금방 이렇게 언더가 빨개져요. 아주 예민한 여자야. 그다음에 그대로 이어서 언더에도 살짝 깔아줄게요. 아주 전체적으로. 옆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이거 모노아이즈의 코랄 스칼렛이라는 조금 더 진한 핑크빛? 요런 컬러를 발라줄게요. 한동안 모노아이즈에 조금 소홀했는데 사실 모노아이즈 예쁜 색 진짜 많잖아요. 이제 열심히 또 발라줘야겠어. 끝에서부터 살짝 안으로 슬슬 들어올게요. 쌍꺼풀을 너무 다 채운다는 느낌보단 살짝만 올라오는 게 예쁠 것 같아. 언더는 살짝 도톰하게 끝에서부터 연결해서 앞에까지 자, 박아두고 있다가 이제야 이 색을 보고 딱 쓰면 예쁘겠다 싶어서 꺼냈죠. 이렇게 바른 다음 조금 더 분위기 있는 쿨톤 느낌을 딱 얹고 싶으면 이렇게 보라색 컬러를 사용하면 되게 예쁘고 오묘하거든요. 얘는 자색 고구마 라떼. 이런 컬러에 채도가 아주 싹 빠진 보랏빛 컬러예요. 근데 얘는 정말 잘못 바르면 눈이 확 멍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눈에 좀 가득 바르는 느낌보다 포인트 섀도우처럼 군데군데 들어갈 거예요. 저는 언더에 넣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올라갔던 그 언더 바로 밑에 이렇게 얹혀서 겹쳐서 발라줍니다. 그럼 확실히 이쪽보다 언더가 살짝 더 푸르스름하면서 좀 더 사연 있어 보이고 쿨톤 느낌이 확 살죠? 끝에 마감 처리만 살짝 덮어주기. 그리고 눈 밑에 펄을 올려줄 건데 요거 이게 삐아에서 보내주신 건데 여기 잘 보면은 뭉캉이라고 뚜껑에 써있는 거 보이나요? 진짜 너무 감동이야, 이런 선물. 이거는 약간 이렇게 펄땡이가 두꺼운 애들이에요. 화이트 펄. 이걸 눈 밑에 조금 보석 박듯이 콕콕 박아줄게요. 우선 웃었을 때 가장 튀어나오는 가운데 부분부터 앞으로 살짝 나가지고 막상 바르니까 양을 좀 많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막 엄청 티가 나진 않는다. 그쵸? 조금만 더 해줄게요. 이런 리퀴드 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이거는 삐아 라스트 오토젤 라이너 1번 느와르. 완전 매트한 블랙인데 눈동자 바로 위 점막에만 채워줄 거예요. 눈동자 위가 살짝 더 또렷한 게 확실히 비교가 되죠. 제가 진짜 잘 안 하는 블랙 리퀴드 라이너를 그릴 건데요. 이거는 컬러그램의 클릭 라이너라고 딥블럭. 완전 볼펜같이 생겼죠? 근데 얘를 이렇게 뒤에를 꾹 하고 누르면 이렇게 엄청 얇은 붓펜이 나와요. 오늘은 너무 눈이 처진 느낌이 들지 않게 살짝 쿵 위로 내려갔다가 위로 꼬리를 올리는 이런 형태로 그려볼게요. 사실 라이너는 자기 눈 모양에 가장 맞는 그 형태로 그리면 되는데 꼬리를 너무 치켜서 올려 그려주는 모양은 제 눈에 그리고 제 이목구비에 정말 잘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릴 때도 한번 밑에를 쳐줬다가 올리는 요런 꼬리 모양이 더 잘 어울려요. 만났다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꼬리 모양. 자, 요즘 또 저의 인생 마스카라를 또 하나 찾았어요. 페리페라의 잉크 블랙 카라. 저처럼 뿌덕한 마스카라를 좋아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이 마스카라는 인생템이 될 수 있고요. 정말 확실하게 속눈썹을 잡아주는 아이라서 너무 좋더라. 이거 보여요? 한 번만 터치했는데도 이렇게 확 올라가다니. 해주는 더 마스카라를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가 딱 고래가지고 요즘 엄청 잘 쓰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끝냈고요. 다음에는 브로우를 그릴게요. 브로우 아주 중요하죠. 이거는 TPSY Tipsy의 Draw and Sweep Brow라는 제품이에요. 그냥 전반적으로 머리를 바꾸니까 메이크업의 색감이나 메이크업의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눈썹 밑에를 먼저 잡아주고요. 갖고 있는 눈썹이 눈 길이랑 완전 똑같죠? 이러면 살짝 여백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위에 눈썹의 길이를 연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누가 봐도 내 아이라이너보다 눈썹이 길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그 위에를 살짝씩 채워가면서 이제 두께를 잡아주는 거예요. 나 이제 술술 그려지는데 너무 달라 느낌이. 여기랑 여기랑. 사실 앞머리가 저 조금 길게 내려와요. 그래서 뭐 따로 브로우 마스카라나 더 터치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피클포스클 쉐이딩을 전체적으로 발라서 저 이거 영상에서 되게 오랜만에 쓰죠? 광대 부분부터 약간 많이 들어올게요.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 앞머리랑 이어지려면 이쪽 옆 광대부터 턱까지 살짝 어두운 게 뭔가 더 연결감 있고 좋더라고요. 다음 제일 연한 컬러 이걸로 제가 몰랐는데 앞머리가 살짝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코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딱 보이는 부분이 이마 여기 위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눈썹 밑으로 눈, 코, 입만 딱 보이거든요? 이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는 코가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해서 정말 노즈 쉐이딩은 필수겠구나를 조금 더 느끼게 됐어요. 앞머리 내리고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조금 두껍게 그리고 생각보다 약간 진하게 잡아줘도 좋아요. 이제 블러셔를 하기 전에 앞머리를 풀고 올게요. 왜냐면 확실히 앞머리가 내려오면 얼굴형에 조금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블러셔 영역을 잡는 게 저는 더 편하고 뭔가 느낌이 더 잘 살더라고요. 짠! 이렇게 앞머리를 내리고 왔고요. 그래도 예전이랑 느낌이 확 조금 달라지긴 했죠. 약간 좀 겨울겨울 느낌? 오늘은 블러셔, 쿨톤 블러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완전 흰기 많이 섞인 보랏빛이랑 약간 톤 다운된 핑크 우유 같은 느낌인데요. 먼저 요거 보라보라한 요 정샘물 블러셔를 먼저 넓게 좀 깔아줄 거예요. 사실 보라색 블러셔가 정말 많이 보이는 컬러는 아니잖아요. 메인 컬러 올리기 전에 넓게 발라주면 굉장히 뽀샤시 해보이면서 뭔가 굉장히 퓨어한 느낌이 나거든요. 얘를 옆 광대부터 넓게 앞볼까지 끌고 올 거예요. 이 정도 깔고 여기 옆에도 이렇게 해서 살짝 이런 보랏빛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나스의 러브. 제가 이것도 한때 한 2년 전인가 정말 미친 듯이 빠져서 막 엄청 썼던 컬러인데 또 얘에게 관심을 좀 끊었네요. 이거를 탁탁 쳐서 가로로 넓게 바를 거예요. 살짝 넓게 눈 가까이까지 블러셔를 조금 많이 얹어줍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맥의 A Little Tamed라는 이런 약간의 자줏빛 쿨톤 컬러거든요. 아주 딱 봐도 쿨톤 분들에게 너무나 찰떡일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걸 먼저 입술 전체에 다 깔을게요. 이렇게 싹 다 발라주고 그다음 입술 끝을 조금 면봉으로 스머지해서 경계선을 풀어주세요. 이 립 컬러가 대체 왜 쿨톤에 유명해지지 않았나 하고 진짜 너무 제가 막 아쉬움이 들 정도로 너무 예쁜 컬러예요. 그래서 쿨톤 분들에게는 정말 꼭 추천드리는 컬러고요. 다음에 그 위에 살짝 초크초크한 느낌을 오늘 갖기 때문에 오랜만에 글로시한 로맨의 주시 레스팅 12번 체리밤. 딱 봐도 약간 푸른기 도는 체리 컬러의 립을 안쪽에만 발라줄게요. 이렇게. 다음에 엄마. 그라데이션 효과도 있으면서 입술이 유리알처럼 약간 반짝반짝하는 느낌 때문에 겨울에 하기 너무나 예쁜 컬러고 최근에 찾아낸 아주 꿀 조합이에요. 옷은 이렇게 조금 따뜻해 보이는 니트 가디건을 입었고요.
아직 머리 한 지 이틀밖에 안 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화장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좀 진한 흑발에서 진 갈색? 머리에 잘 어울리는 이런 쿨톤 메이크업이나 등 다양한 겨울 메이크업 많이 보여드릴게요. 앞머리 있는 이런 헤어스타일링도 당분간 겟레디움이나 오늘 같은 메이크업 튜토리얼에서 튜토리얼에서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랜만에 이런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